우리 팬미팅이 얼마 안 남았어. 이번에 팬미팅 컨셉도 되게 새롭지 않아? 우리가 공주가 되잖아. 컨셉 포토 찍을 때 다 너무 예쁜 거야. 누가 제일 예뻤어? 나는 리아 언니? 근데 표정 봐. 뭐야? 잘 어울리더라. 엄청 예뻤어. 근데 저거 뭐야? 글쎄? 저 책 원래 있었나? 가서 봐볼까? 웬 책이래? 뭐야? 예쁘게 생겼네. 잊지 믿지 날자 원더월드. 한번 펴볼게. 몰아치는 꿈속으로 와? 몰아치는 꿈속으로 와. 이름아, 책이 더 없나? 누가 이렇게 책을 질서 없이 정리하는 거야? 근데 멤버들은 어디 갔지? 거울아, 거울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막 어떻게 해도 요즘 미모에 물이 오른 것 같지? 뭐부터 먹어볼까? 뭐야? 이거 홍감자야? 홍감자는 또... 손으로 먹어줘야지. 두 개만 먹을까? 예쁘게 닦아야 빛도 이쁘게 들어오는데. 우리 언니들은 청소를 안 해. 리아야, 일어나. 리아라고 하면 안 일어나지. 우리 공주님, 웨이크업. 달콤한 기상송을 들으면 일어나려나? 굿모닝, 일어나, 빰빰빰. 지영이 그만. 우리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이제 그만 눈 떠. 공주는 달콤한 키스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어. 달콤한 키스는 또 내가 못 참지. 아, 우리 할 거 많은데 이것부터 빨리 해치우자. 잠깐만, 잠깐만. 그럼 다 같이 입술 체크부터 하자. 가자. 오, 잠깐만, 잠깐만. 마침 딱 일어날 타이밍이었어. 그럼 이렇게 다들 일어났으니까 우리 모닝 브런치 먹으러 갈까? 좋아. 티타임 즐기러 가보자. 갈까? 가보자고. A few moments later. 다들 아침 식사는 했어? 그럼. 난 빨리 먹고 싶어서 애초에 아침밥을 먹고 잤어. 난 갓생답게 시간 맞춰 먹었지. 난 다 계획이 있다고. 나는 또 일어나자마자 공복 유산소 한 번 또 운동해주고, 그리고 황금사과 하나 말고 반쪽만 먹었지. 너무 깐깐해. 류진아, 아침 안 먹었으면 너도 아침 황금 꿀사과 한 조각 할래? 어머, 안 돼. 나 사과 노이로제 있는 거 몰라? 예전에 날 질투한 어떤 사람이 사과로 날 죽이려고 했거든. 금시초문인데? 그때부터 난 사과는 안 먹어. 디저트 중에 혹시 라떼는 없어? 내가 왕년에 라떼를 좀 즐겼거든. 라떼 있지. 여긴 뭐든 다 있지. 근데 있지 있지 하니까 되게 익숙하다. 어머, 있지? 굉장히 세련미가 느껴지는 단어네. 그러고 보니 오늘 뭔가 다들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예쁘기만 하고 매력 없는 다른 공주랑은 달라잖아.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지? 어? 저게 뭘까? 역시 빨라. 여러분, 편지가 와 있어요. 아니, 마치 엄청난 초대장 같이 생겼잖아. 이거 공주들한테만 오는 초대장 같이 생겼는데. 잠시 후 원더월드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지, 리아, 류진, 채령, 유나 다섯 공주님들은 전원 참석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PS 참석 조건, 단 각자의 우승 능력치를 만렙으로 장착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며, 원더월드의 심리대 미치들을 위해 그 능력을 10분 발휘해주세요. 우리 성대한 파티에 초대되었어. 우리 아님 누가 가겠어. 뭘 입고 가야 하지? 쇼핑을 좀 해야 하나? 미치가 누구야? 이름 너무 예쁘다. 되게 믿음직스럽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파티에 입장하려면 개인의 능력치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치. 미치들이 시민권을 얻으려면 우리 능력으로 활약을 해야 해. 그래서 파티에서 미션을 성공시켜야
미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가 봐. 미찌를 꼭 만나고 싶은데 우리 다 성공해야겠다. 우리 다섯 명 전원 입장 통과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봐줘야 되는데 우리 중에 제일 잘 봐줄 만한 사람이 오늘은 누가 있을게? 라떼 공주? 그럼! 언니들 능력치를 보고 나의 잔소리가 멈춘다면 그렇다면 당신들은 오케이를 받을 수 있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자, 그럼 다들 원더월드 파티 갈 준비 다 됐어? 네. 그러면 가보자고. 가보자고.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까? 아 좋아. 또 내가 이런 거 참을성이 없거든. 아 근데 뭔가 몽타주가 노래를 부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노래도 잘하긴 하는데 사실 내 메인 능력은. 랩이야. 어머, 정말? 어쩐지. 활동명은 저스트 랴랴고. 아, 저스트 랴랴. 노래도 몇 개 냈어. 아, 진짜? 바로 시작해볼게. 그래, 아무 비트박스면 되지? 응. 치킨 피. 치킨 피자 파스타 피피. 우선은 해볼게. 치킨 피자 파스타 피피. 치킨 피자 파스타 피피. 근데 그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에 나가면 더 빠르게 빨리 내 박자 위로를. 다시 해볼까? 좋았어. 하나, 둘, 셋, 넷. 근데 그보다 빠르게는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리듬 위에 나그네 더 빠르게 빨려 들어가 빠져버리는 내 박자 리듬 위에 나는 매일 비트를 쭉해. 와, 진짜 비트를 쭉해버리셨다. 이 정도면 뭐 갈 수 있지 않나? 오케이. 그럼 이번엔 내가 나간다. 아무도 나를 말리지 마! 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좀 춤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춤 잘 추게 생겼다, 너. 네, 음악 주세요. 오, 진짜 귀엽다. 오, 진짜 귀엽다. 물줄기가 흐르는 것 같지? 와, 멋있어. 와, 표정 봐. 이건 한강이잖아. River. 와, 유명해. 이거, 나 이거 아는데? 그 엄청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4,800 뷰? 4,800만 뷰? 4,800뷰도 많은 거지, 근데. 공 4개를 싹 빼버렸나? 4,800만 뷰 찍은 그거 아니야? 왜 따라해? 그러니까 왜 따라해? 내가 그 사람 롤모델이거든. 아 그리고 내가 어쨌든 이렇게 또 춤도 췄으니까 또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귀여운 모습을 좀 보여줄게. 얘는 춘 거 아니야?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오케이. 자 여러분. 이 구역의 찐 능력자 나왔어요. 어차피 1등은 나인 거 못들 알고 있지? 무슨 자신감이지 저거? 아, 잘 모르겠는데 또 뭐가 있나? 이 빼어난 미모로 1초 만에 표정을 3번 바꿀 수 있는. 그럼 다들 잘 봐보도록 해. 한 5초다 솔직히. 내 미소는 이상하지. 5초야. 그래서 뭐 불만 있어? 불만 있냐고. 다음 필살기를 보여주도록. 준비된 자야. 필살기가 좀 많은데. 이거 좀 멋있다. 어떤 컨셉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거에 맞는 표정을 보여줄 수 있달까? 뭘 또 준비했네? 또 언제 준비했어 이런 거? 소품까지 준비했어? 와 예쁘다. 속눈썹이 깜빡거림이 장난 아닌데? 아차가? 저 약간 억지 같긴 한데 약간. 어머.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만하자. 그만하자. 저 건들거림. 그만하자. 어때 믿지? 나의 능력치 봤지? 어딜 봐? 미친 나만 봐. 드디어 내 차례인가? 난 그동안 야수랑
무도회장에서 갈고 닦은 왈츠 실력을 왈다네 야수랑 무도회장에서 갈고 닦은 왈츠 실력을 여기서 발휘하겠어. 이게 좀 가벼워야 돼. 이렇게 중력을 안 받는 것처럼. 야, 야수가 그려지지 않아 앞에? 뭔가 야수랑 같이 추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건 사실 따로 있어. 미치를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거든. 그런 마음 표현을 당당하게 하고 싶어서 달달한 멘트를 준비했지. 어머나, 어떤 멘트일까? 나 몰랐는데 미치 좋아하네. 밤만 되면 자꾸 내 머릿속에 미치가 떠오르니까. 미치 사랑해요. 잘한다. 완전 오케이. 드디어 나의 차례군. 다섯 명의 공주들 중에서 가장 막내, 현재 나이 21살 유나라고 해. 나 때는 이제 막내가 모든 트렌드를 다 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행에 빠삭하거든요. 아, 진짜요? You know challenge? You know trend? 자, 음악 소품 준비됐지? 그러고 보니까 유나한테 엄청난 능력치가 있잖아. 요즘 1일 1유나 기본값인데 유나야 했어? <다행이다.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막내 공주 라떼 공주의 능력치는 만장일치로 다들 오케이 할까요? 허리 오케이. A few moments later. 레벨업을 했으니까 이제 파티에 갈 준비가 다 끝난 거지. 빨리 가자. 어디로 가면 되니? 언니 아직 시간 안 됐어. 12시가 돼야 갈 수 있어서 우린 12시를 기다려야 해. 유나는 12시를 엄청 잘 지키네. 나는 저 시간만 되면 꼭 뛰어나가야 돼. 파티 장소 가야 돼. 우리가 파티에 타고 갈 마차는 앞에 대기 중인 걸까? 빨리 달려. 7명의 기사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여러분, 양탄자. 양탄자 말 타! 빨리 타! 근데 날아간다고 하니까 이 말 되게 익숙한데? 늘 함께했던 말 같지 않아? 약간 It's in 나오자. 맞아, 미찌도 꼭 원더월드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우리 능력치가 완전 업됐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함께 할 수 있어. 다 같이 외쳐볼까? 하나, 둘, 셋. It's in 나오자.